오늘 대한민국이 맞이한 중심 이슈 하나 아주 짤막하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2017년 새날은 박근혜 탄핵의 시점입니다. 지금 특검이 신문을 수사를 계속하고 있고 헌재가 재판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주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그냥 오랫동안 50년, 40년 아니면 4년 동안 이 권력이 관습적으로 계속 휘둘러 온 그 권력의 행태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반성을 하거나 분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나온 게 있습니다. 탄핵, 사실 간단한 겁니다. 2016년 12월 7일인가? 예. 대한민국 국회에서 대통령 박근혜는 탄핵이 가결되어서 대통령 직무를 정지당해 있는 상태입니다. 최근에 이제 오늘 뉴스를 보면 오늘이 2월 1일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씨는 아마 지금 보면 어찌 보면 농담 같기는 한데 근데 사실 진담으로 보입니다. 탄핵 재판 절차에서 인용이 아니라 기각이 될 것을 실질적으로 목표로 삼아서 행동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건 내 정확한 자신이 없습니다만 탄핵이 헌재에서 가결이 되는 것 그걸 인용이라고 할 텐데 이 인용이 맞을 겁니다. 이 권력기관들은 보통 사람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게 멋이라거나 권위를 갖추려고 하는 데에 중요한 근거가 되기 때문에 이렇게 썼을 텐데 임용, 그러니까 헌재에서의 탄핵이란 건 국회에서 가결된 내용을 승인하느냐,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를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탄핵을 완전히 결정한다, 그 완성한다라고 할 때 인용이라고 하는 것이고 그게 뭔가 좀 미진하다. 옛날 2004년에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에 대해서 정지를 시켰던 거 그게 이제 기각인데 결국 국회에서의 탄핵에 대해서 거절한다. 그게 기각이죠. 또는 각하인데요. 최근에 보면 대통령 박근혜 측에서 36명의 증인을 신청을 했다가 다음에 다시 29명을 더 신청했습니다. 그건 뭐 실제로는 목적하는 게 딱 한 가지일 겁니다. 이 탄핵 심판의 과정을 느려서 지연시켜서 결국 탄핵 가결을 할 수 있는 성원이 미달되게 하거나 약간의 사고로 해서 탄핵 가결이 될 수 없는 상태가 만들거나 상태가 되도록 만들거나 대충 이런 것일 텐데요. 약간 지금 문제는 박근혜가 탄핵을 실질적으로 받지 않을 수 있다고 희망한다. 그런 데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심판의 이 범주가, 종류가 기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들이 재판을 받을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사인으로 받는 민사재판이 있는 것이고,
범죄를 저질렀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감방살이 한다라고 할 때 형사 피의자가 형사 범이 되어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때부터 이제 복역하게 되는 것. 그게 형사재판인데요. 아, 형사재판은 크게 피고와 원고가 물론 있지 않습니까? 원고는 검사고 피고가 이제 추정되는 혐의를 받는 범죄자인데, 근데 형사재판에서는 대원칙이 있습니다. 범죄자로 현재 추정되는, 그러니까 혐의를 받고 있는 피고가 확정 판결을 되기 전까지는 무죄이다 라는 것을 일단 원칙적으로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것이죠. 무죄 추정의 원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결국 강도이건 살인이건 강간이건 간에 이 사람이 그 범죄를 저질렀다 하는 것을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습니다. 원고에게. 그래서 크게 객관적으로 입증할 증거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증거를 근거로 해서 아, 제가 그걸 저지른 게 맞습니다 하는 자백을 받는 것. 이 두 가지가 합치면 완벽하게 유죄의 근거가 됩니다. 그래서 뭐 5년이건 10년이건 그 판결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은 피고가 기본적으로 사인, 개인이라는 것입니다. 개인. 그리고 그 사람을 사회, 일반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서 더 이상의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게 한다? 라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검사인데, 그 유죄를 입증할 책임이 원고에게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헌법재판, 그 뭐 꼭 대통령만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에겐 대통령이 문제인데, 대통령이 형사범이다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게 헌법재판인데, 근데 이건 일반 형사범하고는 다릅니다. 일단 피고가,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사인, 개인이 아닙니다. 공인이고, 더 또렷하게 말하면 권력기관입니다. 대통령은 대한민국 권력기관 모든 걸 합쳐도 수천 개, 수백 개, 아니면 가장 적게 말해서 한 20, 30개의 중요 권력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큰 권력기관입니다. 그 권력기관이 유죄 혐의를 받아서 재판을 받는 것, 이것이 헌법재판인데, 여기서 유죄 입증의 책임에 관한 기본 관념이 일반적으로 좀 오해가 되고 있습니다. 즉, 덜 이해가 되고 있습니다. 원고가 이 사람이 유죄이다 라는 것을 입증해야만 이 사람이 탄핵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통령은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경상적인 상태에서 말하자면 실은 검사들, 판사들, 법원,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보다가 사실은 더 센 권력기관이 대통령입니다. 이 대통령의 범행 여부를 가리는 데에는 그 유죄, 무죄의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게 사실은 아닙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탄핵을 청구한 이 국회 대표단이 있는 것이고, 그 탄핵을 받은 피청구인 대통령이 있을 뿐입니다. 이건 원고와 피고란 개념을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형사범의 범법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지만 헌법재판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선거인들이 검사가 아니고 국회의원들입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민을, 시민을 대표하는 주권자를 축소한 대표단입니다. 그리고 피선거인은 헌법 질서를 어지럽힌다. 기본적인 인권, 생명권, 자유, 권리를 수호해야 할 책임을, 의무를 지고 있는 대통령이 그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기본 안건으로 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입증의 책임이 검사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에는 검사가 따로 없습니다. 더 간단히 말하죠. 헌법재판에서 유죄다, 무죄이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라는 게 어디 있냐? 현재 유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게 대통령이고, 그 내가 유죄가 아니다 하는 걸 입증할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청구인이 내가 무죄이다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선차적으로 있는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 진행된 탄핵 가결의 과정까지 국민을 대표한 국회에서는 이런저런 정황적 증거, 여러 참고인들, 증인들의 진술을 통해 볼 때에 헌법을 수호할 책임을 다하지 못했다 하는 점에서 대통령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다 라고 하는 걸로 해서 현재 입건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말하자면 피고에 해당하는 피청구인이 권력기관 대통령이기 때문에 일반 형사범에서는 범인이라고 추정되는 사람이 내가 무죄이다 라는 걸 입증할 책임이 있는 게 아니고 확정 판결되기 전까지는 무죄인이고 이 사람이 유죄이다 하는 걸 입증할 책임이 검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에서는 다른 겁니다. 이미 국회에서의 가결이 있는 동안에 유죄임이 입증돼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유죄이다라는 걸 확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반대 입증을 할 책임이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권력기관인 대통령이 나는 유죄가 아니다 하는 걸 입증할 책임이 선차적으로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대통령 박근혜는 계속 자신이 형사 피의자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곧 청구인들에게 내가 유죄임을 입증하라 라고 주장하면서 증인 참고인을 29인을 따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긴 아주 재밌는 게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내가 유죄임을 입증할 책임이 신청인에게 있다라고 하는 그 태도는 내가 형사범이다 하는 걸 이미 인정하는 게 된 겁니다. 만약 대통령이 자신이 형사범이다 하는 걸 미리 인정하고 들어가는 거라면 그것에 관한 유죄 입증의 책임이 검사 측에게 있죠. 그런데 그렇게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곧 대통령이 스스로 형사범이다 하는 걸 인정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증인을 29인을 무대기로 신청한다 하는 것은 내가 유죄임을 입증하라라고 하는 것인데 자신의 입지를, 위치를 잘못 알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자신이 무죄임을 입증해야 되는 것인데 입증해야 되는 건 간단한 겁니다. 국민의 생명권, 기본권, 국헌 수호의 의무, 국가의 보위, 안전, 시큐리티, 안전보장, 이거의 기본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이런 직무를 다 했다 한 걸 입증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입증하기를 계속 거부하면서 내가 그걸 수고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너희가 입증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는 사실 간단합니다. 내란죄라고, 사실은 지금 박근혜의 죄는요, 뇌물수수나 직권남용이나 직무유기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사실은 간단히 말하면 내란죄입니다. 내란죄는 뭐냐? 헌법 질서를 유지해야 할, 헌법을 수호해야 할 책무를 지고 있는데 그것을 다 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입증되자마자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탄핵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내란죄는 다시 이렇습니다. 형법에 나와 있는 거지만 헌법 질서를 유린할 목적으로 이런저런 온당하지 않은 행위를 했다. 뭐 거기에는 무슨 폭력 뭐 이런 말이 사실은 법 조문에는 들어 있습니다만 헌법 질서를 유린할 목적의 행동을 했다, 조치를 취했다. 이것이 사실은 내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 쪽에서는 폭력을 행사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은 촛불이나 검찰 특별수사반이나 특검이나 헌재에서 이야기할 때에 자기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에 입증해라 라고 계속 주장하면서 가령 이랬죠. 블랙리스트, 문학의 블랙리스트를 이야기할 때에만 해도 북한을 문란케 할 목적도 물론 부정하지만 폭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폭력이란 말은 사실 무리한 힘을, 부당한 힘을 타인에게 가한다 이런 뜻인데요. 촛불이나 이제 검찰 측에서 이야기할 때 이랬죠. 대통령에 대한 인격살인이다 이랬습니다. 인격살인? 그건 폭력보다 훨씬 심한 폭력의 특수한 그 악당한 형태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주권자 다수의 그 이미 집단인 촛불에서 그 혐의를 이야기할 때에, 그러니까 그냥 부드럽게 이랬죠.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생명을 지킬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에, 또는 블랙리스트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때 인격살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이 인격살인이라면 대통령이 실제로 자행한 것은 적어도 400명, 300명이 넘는 시민들에 대한 실질적 살인이었습니다. 이건 인격살인이 아니고 생명살인이었어요. 육체적인 생명을 죽인 것, 이거 훨씬 더 큰 죄악입니다. 그 살인을 행한 쪽에서 나는 폭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범죄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헌법으로만 보면 생명, 시민의 생명
규칙을 지킬 의무를, 직무를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성실히 임하지 않았던 것만으로도 이미 직무 수행의 자격과 능력이 없다는 게 입증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법정을 아주 엄격하게 해석해서 그것을 내가 위반했다는 입증은 너네가 하라 라고 하면서 스스로를 계속 변호를 하는데, 그 이것은 사실 직무유기, 직권남용, 이건 일반 형법 정도에 해당하는 것인데요. 대통령의 직무라고 하는 것은 매우 포괄적입니다. 가령 거짓말 한 가지만 해도 대통령은 그 직무 수행의 자격이 없어지는 겁니다. 왜냐? 사인이 아니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권력의 담지자이기 때문에 그 권력을, 그 권력이 주는 직무를 수행할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이미 자격 박탈이 돼야 하는 것인데, 그것에 대한 기본 개념이 거꾸로 박혀 있다는 겁니다. 더구나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해서 그것을 보도한 언론에 대해서 대통령이 형사, 민사 책임을 묻겠다, 고소하겠다 이랬습니다. 고소는 안 했습니다만.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 시민 일반에게 브리핑한 특검에 대해서, 특검의 브리핑 당사자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특검 본데, 그 사람에 대해서도 역시 고발, 고소를 하겠다 이랬습니다. 고소, 고발은 사인이, 개인이 자신이 부당하게 당한 피해에 대해서 그것을 권력기관에 호소해서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 보호의 책임을 궁극적으로 진 권력기관의 총수가 내 권력이 침해당했으니까, 내 명예가 훼손됐으니까 법에 대해 호소한다. 이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뭐 아무리 작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공기관이, 공기관의 아무리 작은 단위라고 해도 수장이 개인, 사인, 가령 특히 그것이 연구자라거나, 그러니까 직업으로 말하자면 기자라거나 교수라거나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형사 고발을 한다 하는 건 원칙적으로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했다 하면 이건 또 세계사거리 만화가 됩니다. 만화. 세계사의 만화거리가 됩니다. 여기서 그냥 간단합니다. 지금 특검이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근거를 이미 많이 가지고 있고, 물론 충분히 사유가 되는 것인데, 헌법재판에서는요, 지금 크게 아홉 가지가 있었고, 다시 줄이면 헌법 위반 네 가지, 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만 해도요, 가령 2014년 4월 16일 7시 50분부터 5시까지의 행적을 또렷하게 밝혀서, 대체로 미국 경우라면 5분 지각한 거에 대해서 60페이지의 그 자료를 대통령이 냈습니다. 가령 그걸로 따지면 600페이지가 넘는, 605분 곱하기 12 곱하기 7이면 84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 100페이지 정도가 될 A4지를 말합니다. 원고지로 말하면 곱하기 10입니다. 그 정도의 자기 행적을 구체적으로 분단위로 설명하는 문서를 실증적으로 입증할 만큼 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내는 걸 거부하면서 내가 그날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해라 라고 하는 어거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거든지 간에, 가령 국민 끝, 국민 생존권 보장의 의무,
표현의 자유의 보호장의 의무를 위반했다. 가령 국가기관은 각 시민이 개인마다 행복을 추구할 각각의 자유를 가진다라는 아주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선언적인 규정에 대해서 만이라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그 직무에 소홀했다 하면 그것이 이미 탄핵의 사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홉 가지가 됐건 다섯 가지가 됐건 그 중에 딱 한 가지 항목만 저촉이 된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하면 탄핵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복잡한 법리가 사실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박한철 헌법재판소 소장이 어제 고별사에서 그 이야기를 다시 했습니다만 그건 아주 추상적으로 그냥 이야기했죠. 공정하게 신속하게 탄핵재판을 진행을 해주길 바란다 이랬습니다. 사실 그 이야기는 그냥 간단한 겁니다. 한 가지만이라도 대통령이 기본 의무에 소홀했으면 탄핵이 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안이 되어 있는 그 탄핵에 대해서 국회에서 넘어온 그 사안에 대해서 인용을 해야 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대통령의 체면을 지켜주느라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이 세계 무대에서의 체면, 국격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헌법재판소에서는 절차를 최대한 지키면서 대통령의 체면을 존중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 피청구인들이 파렴치하게 여러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요. 사실은 간단합니다. 2월 말 사실 그 필요가 없어요. 대통령에 대한 검찰에서의, 지금 특검에서의 그 청와대 압수수색이나 대통령의 면대 수사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꼭 지금 필요하다 하는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2017년 2월 1일 이 현재 시점에서 특검에서 볼 때는 대통령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탄핵이 용인되어야 할 충분한 근거가 이미 확보되어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가령 수색을 거부한다, 대면 조사를 거부한다 하더라도 이미 검찰이나 재판소 편에서는 근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거부하면 하는 대로, 출석을 거부하면 하는 대로 현재 상태에서 유죄를 선언하고 이제 헌법재판소에서는 뭐 말을 아주 점잖게 쓰고 있지만 그 판정 심판에서 유죄라는 게 분명히 입증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선언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래서 더 간단하죠. 지금 검찰에서는 이제 최순실이 뭐 오늘도 묵비권을 계속 행사했을 겁니다만 묵비권 행사하고 무관하게 유죄가 이미 충분히 입증이 됐고 청와대가 뭐라고 자신을 옹호하든지 간에 충분히 헌법적 규정에 의해서 대통령이 탄핵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이미 소명 자료가 충분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끝내면 그만입니다. 아무리 거부하더라도 이미 이 절차를 종결하고 검찰에서는 유죄 선언해서 기소하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그와는 별도로 충분히 소명됐다 해서 탄핵을 인용하면 그걸로 끝입니다. 근데 그것이 되지 않고 있다. 매우 갑갑한 세월이죠. 그 직접 민주주의가, 그러니까 광화문 광장에 모인 시민이
이 공식적 유죄 판결, 무슨 이 체포, 구금, 그리고 그 교도소에서의 복역, 이거를 하나하나 실행할 수는 없죠. 이미 원칙적으로 국민이 알고 사실 세계 시민이 압니다. 여기서 집행만 하면 그만입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가 남아있죠. 대한민국이 더 이상 세계에서 창피하지 않으려면, 그리고 내부에 지금 복잡한 정치 일정이 남아있는데 이것이 더 이상 엉클어지지 않게 하려면 가장 간단한 건 한 가지입니다. 대통령 박근혜가 스스로 물러나는 겁니다. 사퇴하면 모든 것이 깔끔하게 처리가 되고, 그리고 한국인들의 오랜 역사적인 관습이 있습니다. 관습이란 게 뭐냐? 죽은 사람은 일단은 아무리 철천지 원수가 진 사람이라도, 그러니까 하늘을 뚫고 땅바닥을 뚫을 정도의 그 강력한 원한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더 이상 강력하게 복수하고자 하지 않는 그런 미덕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누구나 잘못을 범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스스로의 잘못을 인정하고 참여하고 사과하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대체로 용서할 수 있는 아량을 보여온 것, 그것이 우리의 역사입니다. 지금 뭐 그래야, 꼭 그래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야 할 보장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꽤 많이 남아있죠. 그 이렇게 아주 지저분하게 이 건을 무리하게 끌고 갈 것이 아니라 딱 나오면 그 봉황이 그려져 있는 대통령 자리를 나와서 청와대 문을 나와서 수갑을 차겠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는 그 진실이 밝혀졌다는 근거 하에서 시민적 합의에서, 그리고 우리나라의 품격을 지켜서 최소한 국제적인 망신을 넓히지 않는다 하는 취지에서라도 개인적인 모욕이나 고통을 줄이는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고 나는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결론은 간단합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이런저런 무리수를 두지 말고, 핑계 대지 말고, 꼼수 쓰지 말고 그냥 나오는 것, 대통령 자리에 물러나는 것, 퇴진하는 것, 이것이 가장 올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2017년 우리의 중요한 또 다른 정치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 자리가 비면 안 되니까 선거를 치러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적인 축제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그 최소한의 마당을 여는 그 일을 박근혜가 해줘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때에는 본인 그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아마 대충 딸인 거라고 뭐 대충은 밝혀져 있는 걸로 압니다만 그 후대에 이르기까지 더 이상의 창피가 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길이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더 이상의 불행을, 비참한 사태를 더 이상 겪지 않도록 할 수 있게 돼야 하리라고 나는 봅니다. 오늘 신년 말론 좀 길어졌습니다. 야간 지금 마로니에의 첫 번째 사설은 그런 겁니다. 박근혜의 탄핵 사건에 대해서 헌재는 2월 말 이전에 인용을 끝내고 3월 13일 이전에 그걸 공적으로 판결문을 내서 발표를, 공표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밝은 새나라를 만드는 일에 우리 모두가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힘을 합칠 수 있기를, 지혜를 모아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